어울리는 질문을 하라고. I usually listen to music in my free time.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이겠죠? What 여기 있네.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Usually가 품사가 뭐라고? 가연아?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얼마나 자주? 얘는 위치가 어디라고? 조비디 일 앞이죠.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서. 너는 평상시에 뭘 하니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하자. 자, after lunch 이렇게 이게 관사가 없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거기에는 a big long lunch라고 어가 나왔다. 그 특이한 경우다.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찢어가지고 더 쓰세요 지금. 여기 찢어 들어간다. 위에서 찢어. after lunch를 찢어서 어나 더 쓰면 안 돼요. 거기다 쓴게 봐봐. 사진 정리해. 식사 이름 앞에 무관사. 그러니까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지 어나 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I have breakfast, I had breakfast, I had lunch, I had dinner already.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나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운동 경기 앞에 무관사 앞에 바로 앞에 거 했었잖아. 뭐요? 했었잖아. 이런 거에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정관사 들어가면 안 돼요. 운동 경기 앞에 무관사에서 play baseball, play soccer지 여기 찢어가지고 어나 더에 expert 있잖아.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T예요. 쓰라고 할 거야. 근데 왜그 본문에는 어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경우일 때 어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내려가자. Many runners from win one races in the Olympics에서 이거는 케냐고요. 이거 뭐다 되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몽골리아의 대부분의 사람들 넘어가자. 디에고는 이런 짓 하나 내고 타비는 이런 짓 하나 내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빨간색 사물이 주어면 ing가 나온다. 계속 강조 연결해 빨리. 빨간색 플러스펜 없어? 슬래시하고 볼드 한다는 걸 이렇게 길게 뺐네요. 또 쓰네요. 사진 정리해. 사람은 ED구나. 사물은 ING구나. 사진 정리해. 지겨워요. 예, 지겨울 정도가 돼야지. 시험 기간에 새로운 게 나오면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평상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물론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넘어가자. 단어 배열해라. 유나 showed a picture to her father 돼야 돼. 이게 4형식을 3형식 바꾸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가 아이오가 나오려면 봐봐라. 아이오가 나오려면 아이오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이오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뭐뭐슬이라고 해서 얘는 사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물이 먼저 나왔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러려면 옆에 to나 for나 of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사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o나 for나 of가 나오는데 투가 나오는 거 너무 많아. 뭐 give, show, teach, send 뭐 많아. 그러니까 뭐만 외우자는 거야? for하고 of만 외우자는 거야. for는 MBC 파기 오고 of는 ask, inquire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지 뭐야 이거 뭐 왔다 갔다 너무 복잡하네. I gave, Sam gave me a present. 3형식으로 바꿔봐라. 3형식으로 바꿔볼래? 누가 할래? 출석 보이소. 자, 성인해봐라. 3형식 바꿔봐. Sam gave a present. 어? To me가 돼야죠. gave니까. 하준 sent Sora an email. 기준아. 투 Sora겠죠. 얘는 MBC 파기오나 ask inquire 안 들어가잖아. 자, 여기 또 하나 써있는 게. 이제 both Eric and Tom leave예요. 야, Tom 보고서 leaves 쓰지 말라고. 얘가 주어야. 두 명이야. In 뉴욕인데 여기 더 쓰는 거 아니야? 도시 이름 앞에 더 쓰는 거 아니야? I live in 서울이지. I live in the 서울 아니란 말이야. 도시 이름 앞에 무관사고 과목 이름 앞에 무관사도 또 써놓은 거예요. both Eric and Tom is good at math 맞죠? is가 아니라 are가 돼야죠. Eric하고 Tom 둘다 수학을 잘한다. 사진 정리할 거예요. 올릴 거예요. 단톡방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이거가 끝난 겁니다. 맞지?
2과가 끝난 겁니다. 1과가 끝난 겁니다.